사람인데 언제나 웃으면서 받아줄 순 없잖아요. 그죠? 곱창, 소곱창입니다. 소곱창 전골인데요. 예. 아, 아이고, 에이. 맛있구만. 맛있구만. 야. 고비고비 미쳤네. 국물이 약간 순두부찌개처럼 멀 그 걸쭉해졌어. 고비 많아서. 아. 기가 막히네. 와, 곱창 반 국물 반이다. 곱창 반. 프로페셔널함에 감동했다. 야. 아. 우리 은하수장님께서 식사를 야무지게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기가 막히네. 어우, 야, 이 국물이 곱봐요, 곱. 이게 국물이 걸쭉해요. 곱이 존나 많아가지고. 야. 밑반찬으로 저기를 주네. 나 이 멸치 어렸을 때는 이거 좋은지 몰랐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이거 진짜 맛이 고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나는. 꽈리 고추는 아닌 것 같아. 꽈리 고추 맞네. 이거는 뭘까? 무 뭐 그런가? 무줄기. 응? 뭐지? 뭐야? 뭐 나물인데? 맛있네. 네, 풀떼기 맛있네요. 아, 야, 미쳤다. 이 고비. 오, 곱창의 양이 상당한데?
응? 곱창 양이 상당해. 야, 이거. 부추랑 팽이버섯이랑 애호박. 예. 아, 국물이 사기다, 사기. 4만원 주고 먹을만 하다. 곱창을 만원어치 더 추가했어요. 곱창을 좋아해가지고. 예, 곱창. 원래 29,000원인데 만원어치 더 추가했어. 인천 청라요. 예. 아, 역시 기분 안 좋을 때는 곱창이지. 4만원을 한 끼에 태우냐고 물어보시는데 방송 투자죠. 제한테는 4만원이 돈이겠냐라고 하시네. 너무 세상을 삐뚤어져서 사시는 것 같네. 응? 4만원, 4만원의 가치가 크다는 거 알아요. 근데 곱창을 그러면 누가 뭐 만원 주고 먹습니까? 왜 이렇게 비아냥거리세요? 4만원 한 끼에 썼다고. 아, 뭐 라면 먹을까요 그러면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나도 4만원이 나한테 비싸요. 저도 4번 4만원 벌려면 눈. 4번 해야 돼요. 수수료 떼면 한 번 더 해야 돼요. 어이가 없네, 진짜. 쉽다고요? 아니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저기한데, NK체리님 밖에 나가서 노동으로 4만원을 벌어봐 라고 하시는데, 아니 저런 찌질한 채팅을 왜 치시는 거예요? 예? 응? 그럼 역으로 제가 방송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송해 보실래요? 예? 왜 그런 채팅 왜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4만원의 가치, 나한테 4만원의 가치 똑같이 비싸요. 예. 좀 그런 채팅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아니, 왜 저런 채팅을 제가 먹고 있는데? 아, 또 스트레스 받네, 정말. 아니 이거는 이래서 4만원 버는 것보다 방송으로 4만원 버는 게 더 어렵고. 아니 나는 이거는 저 팬클럽 채팅으로 좀 할게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뭔가 이게 지금 오늘 더 극심해졌네. 예. 이게 맞는 것 같아. 아우 야 너무한다. 말을 왜 저렇게 해. 밖에 나가 4만원 네가 벌어보라고 힘들다고. 뭐 어떤 대답을 바라는 거야? 어, 진짜 불편할 것도 많다. 4만원짜리 소곱창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들어야 되나? 아니, 뭐 내가 사기쳐가지고 뭐. 아, 진짜 밥맛 떨어지네. 씨발, 정말. 저런 병신 같은 채팅을 왜 치는 거지? 아니, 요즘 채팅들 보면 너무 주옥 같아.
아 열등감이 그냥 씨발 뭐 어디까지 자리 잡은 거야? 너무 꼬인 거 아니냐고. 아니 무섭다 진짜 이제. 죄송해요. 내가 진짜 웬만한 팬클럽 채팅 안 돌리려 그러는데. 아휴. 애들아, 그만해라. 상업학원이겠다. 아, 이 분위기 먹는 것도 좀 그렇다. 닭가슴살 하나 구워라. 안 먹어야겠다. 씨발 뭐 비싼 건 먹지도 못하겠네. 4만원은 척척 적당히 처하고 먹어라. 아, 저 닭가슴살이나 먹고 예 저기 하겠습니다. 아 예민할만 하죠. 방송 처음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건드는데 제가 이거 밥을 먹겠어요? 먹어봐요? 맛있다. 갖고 오지 마. 그냥 먹을게 이거. 예. 맛있네. 역시 곱창은 맛있네요. 아, 맛있어. 바로 먹어줄게. 밑반찬이 맛있나? 아이 좋다. 맛있네요. 원래 저는 이제 곱창을 구워 먹는 걸 좋아하는데 희한하게 오늘 곱창 전골이 땡기네. 돈 주고 잘 안 사 먹거든요. 근데 이게 이 곱이 막 튀어나와갖고 하얀색 건더기들이 막 많아요. 이거 국물에다 말아 먹으면은 이 밥에다랑 해갖고 자박하게 이렇게 비벼갖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얀색 곱이 무슨 알탕 마냥 예 엄청 고소합니다. 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예 이게 예 이게 야 아, 맛있다. 아, 암마커튼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우. 이게 절반이야? 이게 2만 원치라는 거야, 랄프야? 그렇죠. 나머지 2만 원치는 너 먹어. 예? 응? 예. 한꺼번에 준 게 아니라 덜어줬어요. 절반. 암막 커튼 사이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었다. 와. 먹네. 아우. 아우. 잘 먹었습니다. 어, 괜찮은 선택이었네요. 이거 저 곱창이 치울까요? 어. 사이다 안 좋니 근데? 사이다 있습니다. 나 리뷰 이벤트로 사이다 달라 그랬는데. 네, 사이다 드릴게요. 이거 혹시 얼음 좀 띄워줄 수 있니? 어우 오뚜기 밥 300g짜리 먹었더니 배가 많이 부르네요. 원래 제가 한 두 그릇 먹고 그랬는데 네? 리뷰 이벤트 정리하고요? 그것도 안 적고 리뷰만 쳐받아가는 아나무인 인간 사이코 새끼들 있나요? 전 그런 거 못 참아요. 산지가 제가 흘렀을 때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는 게 있어야죠. 아니 리뷰로 이렇게 사이다 하나 받아놓고 그걸 리뷰를 안 쓴다고요? 어떤 개자식이 그래요? 저요? 정말 너무 모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들 저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항시 찍어서 올려드려요. 항시 찍어서. 그 오면은 저기서 그 주방에서 랄프가 사진 찍어가지고 리뷰부터 남겨요. 네. 예. 저는 방송에서도 보이셨는데요. 뭐 리뷰 남기는 거. 그죠 그죠. 예. 몸 상태 안 좋다고 밤에 저런 거 안 먹는다고 했으면서 몸 아예 안 아픈가 보네 여러분들. 뭐 제가 뭐 마라탕 먹었습니까? 아니면 뭐 예? 불닭볶음면 먹었습니까? 핵불닭골 먹었습니까? 아니 곱창전골 뭐 몸에 그렇게 나쁜가요? 아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맛있었구나. 더 먹어줄게요. 아유, 잘 먹었다. 'I'm a boy, you are a girl. 맥도날드 해봐요, 맥도날드. 마크로나르도? 맥도날드, 맥, 마크, 도.
도 날 나르도 드 나르도 마그로 나르도 일본인들 진짜 저 발음 잘 안 되나 봐. Father, mother, bottle cruiser fellation in the cage, Mike Nevin, all interested just Nevin.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 일본 샹들리에 생각나네. you face hey no you me no you face is very fucking ugly you face is very fucking face you face is very fucking ugly disgusting you face is very fucking face okay no you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fuck up Get away from me. What do you need? All eyes on you. You face very ugly fucking face. Get away from me. 하하하하. No. You penis is very small fucking penis. Okay? My grandfather is Undertaker. Okay? 소리 들게요. Your penis, turtle penis, okay? No. 엘프야, 예? 나한테 turtle penis래. 한마디 해라, 네가 영어로. His penis is fucking horse penis. 나한테 한 얘기죠. 네.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요. 말장군. 아, 너무 웃겨요. 오케이. You penis. Hamster penis, okay? No. You penis. You penis is very bloppish penis. You face. Yeah. Same. man 따라하세요. 네. 그만하시죠. 예. 쌈비한테 필게요. 아, 오늘 방송이 뭔가 예측 불가능한 방송이라 재밌네. 히스 네임 윤석 요. He is my country.
인생에 낙이 먹는 것뿐인 돼지 새끼야. 소곤창 어디다 시켰냐. 나도 믿고 싶기대. My country president, Yoon Suk Yeol. His first name is my first name, Yoon. Number one, Yoon Suk Yeol. Come on, 하시죠. 영어 속담 아시는 거 있나요? 영어 속담이요? 몰라요. 그래도 하나 이거 안 치웠네. 이거 뭐고? 여기다 떨 뻔. 그 청소기 있어? 미니 청소기? 여기 있어. 성능 실험 좀 해보자. 3만 원 주고 샀어요. 성능 좋네.